매일 YTN 라디오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쏴드립니다. 선대위 인선과 김종인 위원장 합류는 아직이지만 국민의힘 사무총장 교체는 윤석열 후보 측의 요구대로 권성동 의원으로 내정된 것 같습니다. 정면 선거에 나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사무총장 교체권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대표가 불쾌감을 표시했다.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. 그런데 이제 우리 당의 그 당원에 이미 당무 우선권 또 뭐 말하자면 제가 비상대권이라고 표현을 한 바 있는데요. 윤석열 후보의 그 결정에 따라서 사무총장 인선을 할 수 있는 지금 단계이고 그것이 맞거든요. 그러나 당대표로서 또 자신이 그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 면에서 윤석 대표가 다소 그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임명권자는 윤석열 후보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고요.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많은 또 협조 관계가 필요하거든요. 예. 그러한 내용 때문에 어제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. 이후에는 이제 그런 사무총장 인선 문제 때문에 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권한이 윤석열 후보한테 있다더라도 절차 문제 또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결정하고 다만 그 결정해서 의사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의 문제이고 그것이 뭐 그렇게 앞으로 또 계속 문제가 될 그런 예. 정도의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이미 그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문제는 결국 권한 같은데요. 그 부분은 아마 윤석열 후보와 잘 조정해서 정할 일이지만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이 적절하게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.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뭐 전제 조건을 마구 내세우시면서 예. 어떤 저 조건을 달고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최소한 자신이 역할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지 않을까.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지 지금처럼 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 온다든가 뭐 정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든가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낙상사고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이재명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. 그 부분은 뭐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그랬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예, 예. 또 저도 그 민주당의 그 발표 결과를 보면 예. 그런 뭐 소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혀 믿지도 않습니다. 예, 그런데 예.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평소 좀 그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심어줬기 때문에 예. 이런 뉴스도 좀 더 빨리 퍼지고 예. 넓게 퍼지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아 뭐 이재명 후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것을 국민들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억압을 하고 억박지르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. 이것은 스스로 좀 성찰을 해달라. 어떻게 유권자인 국민에게 너무 강하게 예? 나오는 것 아니냐. 예? 이것은 좀 잘못이다.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. 똑같은 소문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예? 안철수 후보에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걸 믿겠느냐, 헛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. 않겠느냐. 그러나 윤석열 후보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니 자꾸 퍼진 것 아니냐. 예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. 맞다는 것도 아니고요. 예. 그러나 뭐 후보가 스스로 보여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부정적 인상 때문에 좀 더 그것이 많이 퍼진다. 오늘의 픽보이스 퀵보이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지금 시각 1시 25분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.